가성비 정말 좋고 더 예뻐. 두 개나 효자템 창조경제 인싸다. 너무 예뻐. 맛집은 달라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던 내가 최근에 한 쇼핑 하울. 와 진짜 이 하울을 정말 정말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실은 이거 말고 조금 더 쇼핑을 하면 좀 더 구성을 모아서 하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빨리 착장하고 나가고 싶은데 하울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먼저 지금까지 산 물건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요, 짜잔, 가방인데요. 바로 알도 거고요. 한 달 전쯤에 블랙프라이데이 뭐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커뮤니티에 글 올렸을 때 알도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한다고 제가 올렸었죠. 바로 그때 제가 이제 공홈에서 산 가방입니다. 바로 이거는 벨트백이고요. 제가 원래 검정 색깔 벨트백이 있는 근데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작고 엄청 무난한 스타일이라서 좀 더 사이즈가 크고 디테일이 있는 이런 벨트백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상자가 너무 시선을 강탈하니까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요루크룸 생겼고요. 먼저 이렇게 벨트로 착용할 수 있게 벨트가 하나가 같이 와 있고, 짜잔, 얇은 끈도 들어있어서 크로스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방에 두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격이 원래 68,000원인데 그거 얼마에 샀더라? 한 3만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한 40-50% 정도 세일을 해서 그 정도 가격에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요렇게 블룩블룩 엠보싱 같은 게 들어간 요런 벨트백이고요. 여기는 이제 알도 모양의 그런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뒷면 여기로는 그 벨트를 착용해서 벨트백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얇은 끈을 끼워서 크로스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도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알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방을 열면 이렇게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열면 이쪽 안에도 이렇게 안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이쪽으로도 작은 물건들을 넣을 수가 있고 좀 넉넉한 공간의 벨트백입니다. 자, 먼저 벨트로 맨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서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벨트가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쇠부츠 같은 게 있잖아요. 구멍 뚫린 거를 이렇게 뽁 끼워갖고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벨트예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은 바지를 수면 바지를 입고 있어서 갈아입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끼는 게 뻑뻑해갖고 어떻게 말하면 되게 단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이쁜데 착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짜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착용을 할 수 있는 벨트백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저는 가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3만 얼마밖에 안 하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가방을 사는 것이란, 제가 세일 때 사갖고 가성비 정말 좋고 디자인도 제가 딱 원하는 제가 필요한 가방을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자켓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매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자켓만 딱 이렇게 입으면 되게 너무 무난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벨트백 같은 걸 하나를 이렇게 해주면 허리라인도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몸매 보정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을 수 있어서 좀 실용적인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벨트백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정말 좋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옆으로 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옆으로 매는 끈도 주셨으니까 한번 이것도 매볼게요. 이게 또 3만원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이렇게 벨트백으로도 맬 수 있고, 벨트백으로 좀 착용하기 어려운 그런 룩이다 하면 또 이렇게 크로스로도 맬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 껌 먹고 알 먹고 도란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맬 수 있는데 끈이 좀 저한테 길어서 이것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끈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러분? 뭐야 이거? 옆으로 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매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어머, 생각보다 더 예뻐. 생각한 것보다 옆으로 매는 것도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도 한번 매볼까? 괜찮네요. 어머 너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는 벨트백으로만 하고 싶어서 샀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너무 이쁘네요. 이 옆에 있는 두 개 거슬리시죠? 빨리 치울게요.
자, 그 다음 물건은요. 제가 정말 기다리던 것은 마지막으로 넘기고 제가 실은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짜란. 자, 오. 짜잔! JW 앤더슨과 컨버스가 콜라보한 런스타 하이크. 한 두 달 전에 샀던 거예요. 근데 하울을 하려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어머나 영롱해라. 신고 나가고 싶어서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흰색을 꺼내서 블랙을 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흰색 그리고 흰색. 흰색을 두 개나 샀습니다. 처음에 제가 산 사이즈가 240인데 제가 원래 평소에 운동화를 235를 신어요. 근데 요거 신는 분들이 무조건 반업을 해야 된다, 작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크게 신어라 라고 해서 240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웬걸 신어보니까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런스타 하이크가 재발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홈페이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클릭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230, 240 두 개를 신어봤는데 저한테는 230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230 사이즈를 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옆모습인데요. 저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이 신으면 정말 정말 효자템 같은 그런 운동화예요. 굽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이게 몇 센치 정도 될까요? 4cm, 5cm? 몇 센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컨버스가 여기 굽이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오리지널 컨버스고 이쪽이 이제 런스타 하이크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굽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조금 두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컨버스 신었을 때보다 발이 조금 더 왕발처럼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더더욱 좀 크게 신으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남자였다면 좀 반업을 해서 크게 신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분들은 그냥 맞게 신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밑창도 너무 예뻐요. 여기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밑창 그리고 JW 앤더슨 적혀 있고요. JW 앤더슨 신발끈이 같이 묶여서 왔어요. 이 끈하고 같이 해서 한번 묶어줘 볼게요. 요 신발끈 묶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전에 피스 마이너스 원 콜라보한 파라노이즈 그거 있잖아요. 그 운동화 끈을 이제 좀 재미지게 한번 묶었었는데 짜잔! 그때 이제 댓글에서 이 신발끈 묶는 거를 좀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은 그게 별게 아니라서 보시는 분이 엥? 뭐지? 약간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만약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됐다. 같이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흰색이 나으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끈을 믹스해서 같이 끈을 묶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요거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고 요건 조금 더 베이직한 느낌이 있고 저는 둘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신어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걸어보고 했는데 저는 40보다는 30이 딱 맞네요. 지금 30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거 검정 색깔로도 네,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 다음 제품, 마지막 제품입니다. 진짜 존내 탱굴이에요. 실은 제가 이거 못 참고 어제 착용을 하고 나갔습니다. 해외 직구를 해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짜잔! 포장을 열면 박스가 나오는데요. 바로 샤넬.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갑을 샀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이것은 샤넬의 창조경제. 짜잔, 이 안을 열면 안경을 샀습니다. 이런 안경집에다가 줬어요. 이거는 지갑으로 써도 진짜 손색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샤넬이라고 적혀있고 뒤에도 이런 안을 열어보면 지갑인가? 아니요, 안에 보시면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가 산 안경 중에서 가장 가장 비싼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이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를 열면 여기 또 이 안경의 멋진 포인트거든요. 안경 줄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안경 닦이, 이렇게 뭐 샤넬 북이 있는데요. 뭐 온통 영어로 적혀 있어서
이 다음은 뭐 안경을 뭐 이로크롬 써라, 뭐 멋있는 안경이다, 뭐 약간 그런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을 놓게 간이 안경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샤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샤넬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샤넬의 그 체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렇게 체인이 쓱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약간 투명 색깔 실버로 구입을 했고, 사이즈는 54로 구입을 했습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샤넬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요 체인에 한쪽을 보시면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요 안경에다가 이제 체인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체인은 무조건 여기 끝에 부분에만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약간 널찍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안경 끝부분에만 달 수 있고. 샤라라. 어머, 제 안경 뭐야? 아이 사이즈가 3개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걸로 한번 골라봤고요. 내가 바로 이 구역의 인싸다. 샤넬에서 이제 우리나라로는 안경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봤고요. 아마 뭐 관부가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의 한 40만 원 정도에 네,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네, 마음 먹고 안경 사봤습니다. 이렇게 후드티에다가 매면 깜찍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시크한 그런 룩에다가 이걸 딱 매면요, 진짜 포인트가 딱 되고, 제가 맨 처음에 입었던 그 옷에다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짠. 처음에 이거 딱 받아보자마자 너무 이쁘다. 근데 안경을 샀더니 지갑을 줬어. 이런 느낌? 역시 맛집은 달라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거 데일리 룩 같은 거 찍어서 또 인증샷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두 개를 사고 싶었거든요. 하나는 도수를 바꿔서 쓰는 안경, 하나는 이 도수 없이 쓰는 안경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사치인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자제를 하고 하나만 샀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치겠죠?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안경 아래 보시면 샤넬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크롬 쓰고 나가면 좀 약간 너무 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안경점에 가서 블루라이트 차단 알로 바꿔서 도수는 없이 해서 밖에 외출할 때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쇼핑 잘했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15만 9천 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 쇼핑한 물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오랫동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샤넬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